강경삼 제주시장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유휴화를 예방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설물 현장 점검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준공되어 주민 및 체험객 이용 시설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 29개소 대상이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시설물 안전상태, 편의시설물 노후 보수 여부, 시설물 용도별 효율적 활용 여부, 시설물 운영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점검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이용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마을 발전 및 공동체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